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자네 정답은? 빠른 눈과 손으로 한 번에 20개의 테이프와 너끈을 검사해내는 달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추억 속의 카세트 테이프? 추억 속의 카세트 테이프. 와우, 정답! 정답! 보였어요? 아, 내가 그래도 보이더라고. 헷갈렸던 부분은 없으세요? 아, 조금은 있긴 있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는 본 거대로. 아, 스타링 대단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만. 1963년대에 태어나 그 나이가 50살에 불과하다는 카세트 테이프. 이제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 되었습니다. 어학 공부를 카세트 테이프로 해서 또 듣는 분도 계시고, 뭐 생시사시에 붙으신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오디오북으로다가 많이 들으세요, 카세트. 늘 카세트 테이프와 함께하는 이정자 달인. 그런 그녀의 인생에서 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그녀를 너무도 사랑해주는 남편입니다. 동생이 조금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심장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생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을 같이 하면 한 개라도 동생 일 덜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인이 됐을지도 모르죠. 남편과 처음 만난 건 갓 성인이 된 21살의 어린 나이. 그 후로 15년 동안 늘 남편이 최우선이라는데요. 혹여 힘들진 않을까 항상 옆에서 남편을 지킨다고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모르겠나, 애들이 먼저 있는데 저는 애기 아빠. 남편 생각하면 그래요? 아,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걸어다가도 갑자기 심장 안 좋아서 갑자기 갔어. 갈 수가 있는 거잖아. 저보다 그래도 몸이 약해요. 저보다 자주 왔어. 와이프 만나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이들 잘 키워서도 하나밖에 없는 반쪽. 그래도 이 테이프를 이제 하는 데까지 아예 안 쓴다는 이때까지는 그냥 내가 힘 받는 데까지는 도와주고 싶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잖아요. 카세트 테이프로 행복을 이어나가는 달인 가족, 그들의 건강한 내일을 기원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의류 크롯크래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유초등 창의상으로 수석 팩토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